오늘은 전신통증의 특효제로 쓰이는 사위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위질방은 유독성 식물로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고 뿌리를 백근초 줄기는 여의라고 부르며 산과 들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령선은 사위질방의 줄기를 말린 것의 생약명이고 본래는 의아리를 똑같이 위령선이라 하였지만 현재 이 식물은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위질방 성미는 맵고 따뜻한 편으로 몇 종의 알카로이드 독성이 들어있으며 작용 부위는 대장과 간피에 들어갑니다. 이 약초는 걸음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아침에 먹고 저녁에 걸어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약효의 명현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신경통과 안면신경마비, 각기 중풍, 관절염, 허리통증, 어깨통증 등의 각종 동통을 멈추고자 할 때 다른 약재와 배합해 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538만 명에 육박하고 매년 62만 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많다고 보고가 된 상태이고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점점 퇴행해져만 가는 관절염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고 60대 이상 2명 중에 1명이 발생한다는 무릎골 관절염도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위질방은 이런 관절염을 비롯해 중추신경마비와 여러 신경계 질환에 특효제로 많이 적용됩니다. 먼저 사위질방으로 만성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 57명을 치료한 결과에서 51명을 낫게해 90%가 넘는 높은 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는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경근염과 좌골신경통, 대퇴신경염 55명의 치료에서는 76%의 유효율을 보였고 관절통은 97%에서 없어졌거나 증상이 경미해졌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요통과 방산통 환자는 80% 이상에서 없어졌거나 효과가 있었으며 치료일수는 관절염은 평균 16일, 신경근염은 22일이 걸렸습니다. 그 밖에 단단한 것을 무르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병증과 몸 안에서 체액이 정체된 병증에도 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위질방으로 염좌와 다박상 조직염 환자 55명을 치료한 결과에서는 약을 한번 발라서 동통이 소실이 되었고 관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노동과 중노동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경우도 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절 기능은 회복이 되었지만 중노동을 하고 나면 약간 통증을 느끼는 자가 8명이었고 동통이 경감된 자는 4명, 효과가 없는 사람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무릎이 시큰거리고 시리며 아플 때 먹으면 효과가 매우 탁월하고 허리 통증이 몹시 심할 때와 통풍과 수족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할 때 두루두루 좋은 효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풍과 입이 심하게 비뚤어지는 안면신경마비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이 약초로 고친 사례자가 의외로 많이 나타나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잎이 조금 돌아갔을 경우에는 잎이나 꽃을 잘게 직지어 5-6시간만 주기적으로 붙이면 효능은 100%가 된다고 하며 중풍으로 10년이 된 구안화사도 치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심한 환자도 하루 10시간 정도 붙이고 15에서 20일이면 입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린아이의 경우는 15일 정도면 완치가 됩니다. 특히 위장병으로 위통이 있는 환자 178차례를 치료한 결과에서는 한번 약을 쓴 후에 94%가 2개월 이내에 위통이 없어졌고 무효는 6%로 나왔습니다. 간염 25차례와 만성간염과 간경변 94차례 임상에서는 완전히 나은 사람이 45명, 간기능이 정상에 가깝거나 호전이 된 사람이 42명, 무효 5명, 악화는 2명으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간경변 복수 28명 중에서 치료 후에 복수가 없어진 환자는 10명, 복수가 뚜렷하게 내린 환자는 4명, 복수가 변화가 없는 환자는 14명이었습니다. 복수는 모두 소변과 함께 배출이 되었고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인 환자는 당일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위질방은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하고 꽃은 여름 줄기는 가을과 겨울에 채취해서 주피를 벗겨내고 잘게 썰어 햇볕에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뿌리와 줄기는 예전부터 관절염과 근육마비에 약효가 제일 좋다고 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해 술을 담궈서 사용하시는 것을 절대 금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클레마틴과 아네모날 등의 몇 종의 독성작용이 강하게 일어나서 실제 뿌리를 생으로 살짝만 뜯어 먹으면 굉장히 쓰면서 아린 맛이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구멍이 약간 찌를 듯한 통증이 따르면서 30분 후에는 어지럼증이 동반되고 전반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니 뿌리는 법제를 매우 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뿌리는 깨끗이 씻은 다음 겉피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햇볕에 2주 동안에 걸쳐 바짝 말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백근초는 독성이 제일 강해 1회 35g씩 500cc 물에 대추와 감초를 넣고 함께 달여서 복용합니다.
여인은 10에서 20g 정도를 물 1L를 붓고 약불로 물이 반으로 줄도록 따려서 1일 2~3회 식사 후 한 컵씩 복용하시면 빠른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과 물이 차오를 때 그리고 요통이 몹시 심할 때는 사위 질방과 골세보 땅질레 각 10g씩 넣어서 먹으면 즉효를 보게 되고 하루 2~3회씩 나누어 식전에 먹으면 천천히 완화가 됩니다. 참고로 동국대학교에서 골세보는 골흡수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통해 골형성 부정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했으며 파골세포 및 골손실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땅질레는 무릎에 물이 차오를 때 흡수하는 귀한 약재로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 사위질방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사위질방은 유독성분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으면 구토와 경련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순에도 독성이 있어 식용할 경우에 반드시 삶아낸 후 묵나물로 먹어야 하며 과다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알이나 할미망을 위령선으로 대신해 약재로 쓰기도 하지만 모두 유독성 식물로 잘못 먹게 되면 위장의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고 복통과 출혈이 따르게 됩니다. 끝으로 병증이 치료가 되면 더 이상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정량을 어기거나 장기 복용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